Australia Gold Coast Mom House with Jerome and Senna. 안녕하세요. 골코맘이에요. 오늘은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사우트 사우스포트 점을 가봤어요. 제가 가본 웨어하우스 약국이죠. 중에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옆 건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지 한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. 근데 사이즈는 훨씬 커진 것 같아요. 종류도 다른 지점보다 더 많고요. 이렇게 웨어하우스, 이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여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체인점이니까 이름을 쳐서 근처로 가시면 돼요. 그럼 거의 세일하는 물건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요즘 이 물건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쓰세요. 어머님들이 40불이잖아요. 하프 가격. 한국에선 8만원, 9만원 하신다 그래요. 근데 저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요 크림은 판빙빙 크림이라고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. 그리고 이렇게 그린 뷰티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. 나 그래 내 것도 집에 것 좀 먹고. 응, 그러니까. 그놈 맨날 싸. 그 단백질 파우더 있잖아. 그런 건 애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. 근데 먹인대 요즘. 모자라서 애들 성장이 빠른데 이걸 먹는 걸로는 순삭이 안 돼서 요즘 한국에서 먹이는 그래서 쉐이크 있잖아. 근데 원래 당뇨전은 건강식품 애들한테 주지 말라고. 근데 브레커스트 그것도 한국은 요즘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. 모르겠다. 그러니까. 근데 고기랑 많이 먹으면 하루에 단백질 양 충분한 거 아니야? 그래 넘치면 제롬이 같이 뭔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.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제롬 이런 거 생긴 게 지방 먹으면 생긴 게 너무 먹어서 그러지 않나? 뭐 이런 생각 그럴 건 아니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의사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내추럴한 걸 자연적인 게 아니라고. 그래서 먹는 거를 내가 신경 안 써서 그런 거 막 먹여서 그렇나. 저는 이렇게 쇼핑을 오시면 세일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. 세일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여기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사가지고 가시면 무게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보내는 무게가 있고 키로에 한 8,000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거든요. 8불? 항공택배?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사도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프 플라이스를 하니까 여행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비교를 하시고요.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쇼핑을 하시고 그래서 세일하는 물건만 따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프로폴리스 치약 같은 경우 3불이 미만이잖아요. 그래서 저런 거 선물로 많이 사가세요. 저도 쓰는데 괜찮더라고요. 일반 치약보다도 더 깔끔한 느낌이 나던데요.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날 때 수분 공급하는 음료수거든요. 저도 이런 것들은 음료수 이제 그 게토레이는 수거나 이런 것 때문인데
흡수가 빠른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고 그럴 때 하이드로 해가지고 저쪽 걸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얼려 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열이 심하거나 그럴 때 해열제 먹이고 수분 공급할 때 아이들한테 하니까 챙겨주시면 돼요. 이런 건 변비야. 미크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다. 방금 조개 엉겅퀴라고 보시면 돼요. 엉겅퀴 한국에서 남자분들 간 그리고 혈액 이런 거 좀 맑게 해주고 그래서 요게 좋다 그러네요. 요즘 한약재 허벌로 하는 업체가 탐슨하고 블랙모어 이런 거는 한국에서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탐슨 그리고 조금 현지 브랜드예요. 한국에 수입되지 않고 조금 더 내추럴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거든요. 요런 제품들도 좋아요. 믹스업이 된 게 틀리겠지?
그게 성분이 틀리다. 하긴 블루베리가 눈에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제스티브에 좋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있지. 난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아. 엔시어티 에이드 치스크리어 이런 거 먹으면 괜찮아지나 진짜? 컴다운 되는 거는 있을 거야. 네. 왜 진짜로 여기서 살고 싶은 건데 지금 살 때가 아니야. 이렇게 이렇게 됐었거든 저번 때. 이렇게 될 때 살고 이렇게. 그런 종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.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. 그건 뭔가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. 리브 펑션 그냥 저 리버 뭐 그거 하는 거는 이 상품이 이게 아니거든. 호주의 건강식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많이들 사가시는데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나오시지 않는 브랜드들도 찾아보시면 좋으실 듯해요.